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. 이재명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 의원 약 40여 명이 이번엔 가결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. 이성훈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찬성 160명, 반대 99명, 기권 2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.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40 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추산됩니다.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혐의를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천만 원 받았습니다.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.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는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. 하 의원은 혐의가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습니다.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. 그리고 제 스스로 회의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.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았다고 자찬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습니다. 단군 이래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.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. 대표님은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하영재 의원 경우에는 가결로 나와가지고.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의원 수십 명이 하 의원에겐 가결표를 던지면서 이중잣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